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오늘은 구글어스 위성사진으로 발견한 신기한 지형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찾아가 볼 곳은 러시아인데요. 여기입니다. 보시면 숲속에 웬 가오리 한 마리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올챙이 같기도 하고요. 올챙이보다는 가오리 모양이 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여기가 러시아 야쿠츠크 시 인근인데요.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야쿠츠크인데 인근이라고 하기에도 꽤 멀리 떨어져 있긴 하네요. 네, 이곳의 이름은 바로 바타가이가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길이가 최대 약 1km, 깊이는 약 100m 정도 되는 이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구 동토층의 크레이터로 열카르스트 함몰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서모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열카르스트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생긴 구덩이를 말하는데요, 일종의 싱크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금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한편 이 산림지대의 벌초로 인해 이런 크레이터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나무가 있을 때는 나무로 인해 태양빛이 땅에 직접 내리쬐는 것이 차단되었지만 벌채로 인해 나무의 햇빛 차단 기능이 없어지면서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1960년대부터 이렇게 크레이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녹아서 생긴 물이 흘러서 크레이터를 만드는데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영구 동토층이 영원히 녹지 않는 땅으로 여겨졌는데요, 약 4만 6천 년 전에 형성된 이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인해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과거 이 땅에 살던 매머드를 비롯해 약 1, 2만 년 고대의 동식물과 광물 등이 비교적 좋은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물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어 학자들의 흥미를 끌기도 했다네요. 한편 과거에 이 얼음 땅 속에 갇혀있는 미생물들도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과거 멸종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런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깊이는 약 50m에서 깊은 곳은 100m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자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100제곱미터씩 크레이터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이렇게 지반이 약해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또 토양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 탄생 과정은 좀 아름답지 않지만 경치만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인데요, 워낙에 외진 곳이라 찾아오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다녀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장자리 부분은 조심해야겠네요. 완전 절벽이네요. 이렇게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막 나무가 쓰러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구글어스로 찾아보는 신기한 지형, 오늘은 러시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있는 바타가이가 크레이터를 한번 찾아봐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